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중국은 모방과 표절의 나라입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를 소국이라고 얕잡아 보면서도 한국의 음악, 춤, 드라마, 프로그램, 스타일링까지 안 따라하는 것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한국에서는 목숨처럼 지켜야 할 권리로 알고 있는 저작권을 중국에서는 지나가던 개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치가 없어지고 창의력이 떨어지니 남의 것을 베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역시나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베낀 칭리2에서 한 그룹이 여자 아이들이 퀸덤에서 선보인 라이언 무대를 기가 막히게 똑같이 따라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대 구성부터 안무, 스타일링, 심지어 일부 가사까지 컨트롤C, 컨트롤B를 한 것입니다. 이 무대를 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차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여자아이들의 라이언 무대를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더라고. 의상도 그렇고 일부 안무는 정말 여자아이들이랑 너무 똑같아.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맙시다. 이게 바로 우리 여자아이들의 유명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역시 자기 본인들이 창작하는 데 참여하지 않으니까 무대에서 보이는 건 여기저기 흔들어제끼는 머리카락뿐.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모방하는 걸 좋아하잖아. 사회 전반적으로 창조성이 부족한 느낌이야. 자국민들도 이렇게나 창피하다는 반응이 대다수인데 정작 무대에선 본인들은 고기를 들고 다닐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꼭 이처럼 크게 논란이 되는 표절이 아니더라도 한국 스타일을 고수하는 중국 연예인들에게 오원조가 날린 공격적 발언이 화제입니다. 오원조는 미소년 지련과 뉴 폴리스 스토리, 초안지 등의 영화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배우 겸 감독인데요. 그는 상해에서 어린 배우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데 많은 이들이 한국 연예인처럼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도 이상하게 하고 메이크업이며 남자답지 않게 하고 다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스타일과 창의성이 있어야지 그저 유행하는 것만 보고 다른 나라의 스타일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오원조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 걸그룹 댄스만 추고 한국 노래만 부르는 것도 모자라 한국어로 연기 연습까지 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배우를 하고 있는 백록은 13살 때부터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 공부를 열심히 한 꿈이 많던 소녀였습니다. 한국에서 연습생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했으나 실패하고 중국으로 돌아가 모델 일을 시작으로 연기로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처럼 흰 사슴 눈망울을 하고 있는 백록은 3년 동안 7번의 여주인공 자리를 꿰찰 정도로 감독들에게 눈에 띈 배우입니다. 그런 대세 배우인 백록이 어느 날 노래방에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백록은 에이핑크의 노노노에 맞춰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심지어 가사를 보지도 않고 외워서 노래를 하며 안무도 수십 번 연습한 것처럼 똑같이 따라합니다. 보통 중국어에는 혀를 마는 발음이 있어 한국어를 아무리 잘하는 중국인이라도 굴림음을 듣고 국적을 알아차리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백록은 혀에 굴림음이 거의 없어 한국인의 가장 가까운 완벽한 발음으로 한국 노래를 부르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자신의 장점을 잘 아는 백록은 종종 한국어로 노래를 불러 팬들과 공유하고는 합니다. 많이 마셨나봐요. 심장이 막 두근대고 잠잘 수가 없어요. 백록의 트러블메이커 안무 커버 영상도 많은 환영을 받았습니다. 한국 연습생에 도전하려 했던 전력이 있어 그런지 자연스러운 걸그룹 표정과 부드러운 춤선이 돋보입니다. 한국 노래의 안무까지 다재다능한 백록의 한국에 대한 열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주연 자리에 올랐지만 언젠가 한국에서의 연기를 꿈꾸는 그녀이기에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백록은 평소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혔는데요. 호텔 델루나에서 아이유가 여진구의 여자친구 유무를 관심 없는 척 묻는 연기를 따라해 올렸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어? 누군데? 관심 없어? 그 여자 예뻐? 이쁘냐고. 한국 노래와 흥이 숨쉬듯 떼어버린 또 다른 중국 연예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소로입니다. 이소로는 과거 대만의 금마장 영화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배우이지만 노래와 춤에도 욕심이 많아 앨범까지 낸 배우이자 가수입니다. 그녀는 4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 걸그룹 스타일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게다가 한국 걸그룹 댄스를 가르쳐주는
개인 선생님까지 초빙해 배우는 열정을 선보이며 춤추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끊임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소로와 전남편 가네랑 사이에서 태어난 딸 처명은 엄마의 끼를 꼭 빼닮았습니다. 엄마의 K-POP 사랑이 딸에게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두 모녀가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커버 영상은 놀라울 정도로 상당히 잘 춥니다. 하지만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어린아이가 저렇게까지 추기 위해 얼마나 힘들게 연습을 시킨 거냐며 손가락질하기도 하지만 이소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는 중입니다. 그래서인지 딸 처명은 중국 리얼 버라이어티에서 얼굴이 노출된 후 영화에도 출연하고 잡지 촬영도 하며 촉망받는 스타2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엄마는 아이돌 프로그램을 또 따라 만든 30세 이상의 여자 연예인을 걸그룹으로 만드는 프로그램 랑지에가 중국 전역에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프로그램의 안성맞춤인 이소로는 출연 의지를 밝혔으나 사생활 문제 등 제작진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출연이 불발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소로는 팬들이 말릴 정도로 한국의 현아를 따라하는 데 광적으로 집착하는데요. 오랜만에 낸 앨범의 컨셉과 스타일링이 너무 현아와 흡사해 이소로와 현아가 같은 검색어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의 질타 또한 혹독했지만 그녀의 한국 걸그룹에 대한 로망 역시 꺾을 수 없이 대단해 보입니다. 또한 이소로는 연기라는 자신의 본업에도 한국어를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요. 실례지만 혹시 권투 배우셨어요?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별거 아니라 아까부터 계속 제 마음을 치시길래. 나 싫다고요? 아니, 미리 경고할게요. 지금 이 동네에 나를 맞추면 제가 옆 동네에서 기다릴 거예요. 알겠지? 나이를 잊은 듯 한국 노래와 춤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따라하는데 한국에서의 연기 욕심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짐작해봅니다. 이러한 중국 연예인들의 한국 사랑을 바라보는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솔직히 한국의 댄스, 음악, 예능 프로, 드라마에 비교할 만한 중국 것이 있기는 해? 창의력 부족한 걸 메꾸려고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가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중국 연예인들. 한국은 계속 중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계속 한국 거 베낄 줄만 알고.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 그러면 더 가까이에서 연예인 덕질을 할 수 있으니까. 백록의 언어 능력에 깜놀한 나. 백록이 한국어를 하니까 바로 한국 분위기가 나네. 백록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 배운 거라던데 진짜 대박이다. 너무 똑똑하잖아. 한국 드라마에서 연기하는 백록을 기대해봅니다. 이소로, 제발 우리 블랙핑크 망치지 마라. 이소로는 시대와 국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 만약 20년 뒤였다면 한국에서 데뷔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보면 노래와 춤, 거기다 유머 감각까지 타고나는 것 같아. 한국 예술가들의 노력에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중국. 한류가 끝났다며 아무리 끌어내리려 해도 한알령을 지긋지긋하게 외쳐도 막아낼 수 없는 게 있나 봅니다. 중국 연예인들도 저렇게나 한국을 좋아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더할까요? 그러니 하루빨리 어둠의 루트를 통해 한국의 각종 영상물을 접할 게 아니라 돈을 내고 직접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